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시장이 조금 어려웠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세가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기회는 항상 존재를 하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주린이 탈출을 하시고 금태조까지 함께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아쉽게도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15번째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 잠시 떠나 있다가 다음에 또 돌아오기로 할 텐데요. 하지만 저는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와 함께 소통을 그래도 끝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코드가 여러분들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뵙기 어려우니까 또 노란톡을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신대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진행해왔던 것들 중에 가장 포커스에 맞춘 것은 뭐냐면 이것만 알면 이 정도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꼭 보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핵심 가치주 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내내 제가 온라인에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항상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것도 많으실 텐데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제가 노란톡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신대가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 만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공포스러우셨을 겁니다. 시장이 매번 그냥 상승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항상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기도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반복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뭐 기분 좋게 그냥 가져가는 뭐 조금 나 몰라도 돼. 내 수익만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수익만 준다라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락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본의 아니게 가치 투자를 하시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좌 관리도 하고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실전에서 딱 핵심만 찍어서 볼 수 있는 하락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실전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배운 거 한번 우리 프리뷰하고 가봐야겠죠. 주봉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주봉 활용법을 교육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락장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손절.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5천만 원이면 마이너스 50%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에서 1억 만들려고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있는데 1억 만들려고 하니까 100%의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락장에서 내가 손절만이 답일 것인가? 이거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래서 주봉 활용법에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매가 아닌 우리가 저점에서 주봉 저점을 잡아서 공략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일봉 매매는 체계적 리스크, 즉 시장 위험. 이 여러분들 체계적 리스크는 이제 아셔야죠. 그죠? 시장 위험에 의한 손절매가 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의 매도가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 매매는 단타 매매는 활용도가 높지만 추세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10번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5%씩 10번의 수익을 만들었지만 한 종목에서 20% 30% 손실이 나버린다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주봉을 활용할 때 기술적, 기분적 분석을 동반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승률이에요. 승률. 그러니까 승률이라고 하니까 좀 도박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박의 승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수익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꾸 손절매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흔들리면 손절, 조금만 흔들리면 손절.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분명 나는 공포감이 들었어요. 처음에 사실 종목 살 때 수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날 거라고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올라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실이 나죠. 그럼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났다고 손절을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손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 나는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당황스러다 보니까 그냥 손절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원칙이 없습니다. 손절매를 해버려요. 그럼 손절매가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올라오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종목의 잘못이 아니고 시장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아주 내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신대가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거 쭉 차근차근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승률이 높아질 거예요. 승률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다듬어 간다라면 이제 내 계좌가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매매법의 첫 번째 방법은 상승전환형이죠. 주봉상에서 상승전환 이뤘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다. 너무 단순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봉 추세 박스권 또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 접근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음봉으로 꺾이는 경우보다는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5일 동안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3일 하락하고 이틀 만에 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5일 동안 다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4일 떨어지고 하루 만에 다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봉상에서의 이런 방향성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종가로는 즉 금요일 날 강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차트는 기간이 길수록 신뢰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신뢰 수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스 돌파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장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시켰을 때 매물대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기 고점들에 대한 기준들은 어떻게 세우느냐? 의미 있는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들. 그죠? 세 번 이상 터치를 해주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 그 돌파 나온 자리에서 첫 번째 한 번,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 즉,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는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장점으로서는
큰 시세를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장기 박스권 돌파 시 추격 매수. 하지만 1차만 이루어지고 지지선이 나타나 줄 때 2차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는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습관화 하시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승 전환형은 중기 및 스윙 전략. 그죠? 주봉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어쨌든 단기는 아니죠. 단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략인 박스 돌파형보다는 좀 더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중기 및 스윙 전략이고요. 주봉에서는 상승 전환형 캔들이 나올 경우에 70% 이상의 확률로 연속 상승형이 나온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승 전환 후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전저점 이탈 시 손절가를 잡는다. 왜냐하면 추세의 연속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질질 끌고 가면 연속성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진 않은데 어쨌든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이번 시장에서 그런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손절매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음봉도 연속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공포감의 손실 때문에 하락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 하락은 피하자. 그죠? 그래서 횡보나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는 주봉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 횡보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목표가는 박스권 전고점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돌파형은 장기 투자형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와 동일한데 박스권의 지지저항은 기간이 길수록 신뢰 수준이 높다라는 점과 돌파 시 1차 매수와 눌림목 시 2차 매수. 하락 후 횡보, 상승 후 2개월 이상 횡보 시 공략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박스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갖춰지기 조건에서는 횡보가 필요한데 이 하락 자리에서 나온 자리, 이 외바닥이 다져진 자리에서는 이 매매가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락 후 횡보에서 두 달 정도는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고점을 한 세 점 정도 만들어놨을 때 그때는 이제 돌파. 그래서 이렇게 수렴되는 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이것도 다시 보기를 하시고 전 강의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기를 1강부터 차례대로 아직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물론 신년도 새해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 동양의 나라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대갈 통해서 저를 만나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고 또는 문자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에서 보이시죠?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실전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너무 이슈가 많아요.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정말 어떤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더라도 어려운데 개인 투자분들은 본업도 있으시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의 업이 따로 있는데 주식 투자까지 하려니까 너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번 시장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단 가장 요새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자꾸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ADP 고용보고서는 우리가 민간보고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인데요. 기준 이 방송 시간으로 미국의 지난주죠. 미국의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어요. ADP 고용보고서에서는 안 좋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투자은행들이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늦춰질 거야라는 기대를 했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오히려 감소할 거라 전망을 했는데 30만 건 이상 증가하는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너무 갭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통계적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달에 금리를 뭐 0.5%씩 올린다.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요. 0.25%씩 올리거든요. 이거를 0.25%라고 표현도 하고 25BP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다가 25BP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0.25%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은 0%에서 0.25잖아요. 이게 밴드고 나오고 그러면 0.25에서 0.5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0.25씩 인상을 할 줄 알았는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한 번에 0.5%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올려놨거든요. 또 올려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한 현상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데 연준은요 항상 미리 예방접종을 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출렁출렁거리다가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런 스탠스를 지금까지 계속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높고요. 지금 일단 테이퍼링은 이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슈가 금리 인상이고 양적 축소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사실 여기가 빨리 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난 FOMC 회의에서 이거는 생각할 수가 있지 않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는 정작 3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면 시장 충격은 좀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무관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금리 인상하고 양적 축소하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달러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러가 이제 약세로 나타나주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터치했다가 조금 이게 다시 또 워낙 강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 아 금리 인상 이슈가 물론 앞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코로나 때의 증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 시장이 어땠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내일 수요일 날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과연 시장이 어땠는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그전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핫하대 그리고 코인 시장이 그렇대라고 하면서 처음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 이전 시장은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낯선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이 돼요. 상반기 핵심 가치주 공개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이전에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니까 2월 9일 날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다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간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시장이 우려감은 있지만 사실 당장의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시켜야 되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 또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가장 크죠, 사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가상승인데, 그죠? 급격한 물가상승. 요건데, 코로나로 인해 무제한적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냐면 헬리콥터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풀어야 도대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누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헬리콥터에다가 달러를 실어가지고 그냥 막 뿌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돈을 더 푼 게 최근 코로나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 한 두세 대를 갖다가 이제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살아났어요. 그죠? 우리 물론 체감적으로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미국의 소비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급격하게 너무 물가가 상승. 원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물가 상승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가져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 과거의 짜장면 값이 얼마였어요? 뭐 500원이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000원이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000원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아니죠.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8,000원, 9,000원 그죠? 이렇게 짜장면 값이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게 올라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내 소득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물가만 올라가 버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이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스럽다. 그리고 더 최악인 상황이 뭐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오르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라고 하고요.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경우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악이죠, 최악. 이제 남미 국가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번졌어요. 물론 뭐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좀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사망자가 제일 많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고용률도 좋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비도 좋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실업자 수도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미국만큼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기업 실적들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초 체력이 낮은 국가들,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과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은 경기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푸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 그러면은 소득은 일자리는 감소해 나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서 문제가 됐다더라. 리라화가 헤아라가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우리나라 체력은 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보통 뭐를 먹고 살아요? 수출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수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무역수지가 좋아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요. 과거에는 물건 하나 팔아도 뭐 1,000원 남았는데 이제 2,000원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증가 추세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려감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면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출 기업들의 마진율은 좋아지고 수입 기업들은 마진율이 안 좋아지죠. 물론 수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율 상승이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지는 구조를 갖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었냐면 과거 IMF 97년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 줄이 막히면서 줄줄이 부도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98년도, 99년도에 전부 살아남은 기업들은 전부 흑자전환을 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인 점은 공교롭게도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 정치인들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보통 자원 있는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풍요로울 거라 생각을 했지만 자원을 믿고
좀 깨글렀던 배짱이 같은 나라들이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술 체력이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지만 다시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이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감스럽긴 하나 이거는 금리 인상과 이런 우리나라도 대응을 함으로써 예측 대응하고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 월봉이에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물론 이렇게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죠. 코로나 시즌.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꺾였죠. 그냥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경제가 붕괴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의 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해가지고 실직자들이 전부 가방을 싸고 나오는 그런 거를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그치만 그때 정말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기업 부도날 거야 라고 했지만 물론 부도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기업이 기초 체력이 좋았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때 공포에 손절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면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제의 원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원리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는 특히나 굉장히 과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물론 영향을 먼저 받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2020년도 초 아닙니까? 예. 이때 우리가 리먼 사태는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건 질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수치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생각을 했죠. 근데 벌써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증시는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럼 이게 버블이냐? 기업들의 실적은요. 따라와 줬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PBR이 여러분들 PBR이 뭡니까? PBR이 0.8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화 할 수 있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주주들에게 얼마씩 돌릴 수 있냐라고 한다면 돌려 현재 가격보다도 20% 더 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0.8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버블이 꺼지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PBR이 같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기업 실적들이 따라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구경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잘 해나가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우상향 추세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버블인지 아니면 기업 실적들이 따라와 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을 하고 하락을 하는 장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들어오질 않아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당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시장의 원리, 논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는 더 날라갔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이것만 봤을 때는 한국 증시 그래도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보면 너무 초라하죠. 다우지수는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됐지만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됐지만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경제가 좋아져 버린 케이스. 그러니까 증시는 당연히 더 좋아져 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더라. 일시적으로 흔들렸죠. 당연히 코로나로. 그렇지만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작 넘어. 우리나라는 이 자리를 바로 못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본인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이 그럼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하락장 대응 방법만 잘 알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시적인 흐름들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세를 한번 보세요. 하락 추세가 나왔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죠? 그래서 하락장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락장에서 대응 방법, 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섣부르게 바닥 예측하여 대응하지 마라. 물타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실패. 그거는 손실을 가속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장중에. 그러면은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바닥이 어딘가요? 시장 바닥이 어딘가요? 라는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가 어딘가요? 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죠. 뭐 박스권, 하단, 그죠? 뭐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하락, 즉 시장 위험 리스크는 우리가 섣부르게 바닥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하되 대응을 할 때는 제가 이거요. 대응을 할 때는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돌리는 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코로나 사태의 흐름들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월봉상으로 보여져서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여기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물타기를 하죠. 물타기.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지난번 강의죠. 네.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의 10%와 2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의 10%는 당연히 200만 원이 훨씬 큽니다. 그죠? 훨씬 커요. 5%랑 동일할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져 버리면 손실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가속화가 돼. 손실 그래프가 갈수록 빨라지게 되는.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졌다가 내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원금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런 차트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대응해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바닥을 예측해서 대응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꺾이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온 다음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넘어간 자리까지 보고 계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적어도 떨어진 하락폭에 중심가격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V자 반등이. 근데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지금은 SK, LG에너지 솔루션이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라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고 한번 예전 걸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현대차였어요 원래. 네. 근데 지금은 현대차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시장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지죠. 이 세 종목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올 때는요. 하루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라간 다음에 쉬어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쉬어가고 현대차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보통 급락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종목이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략할 자리는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하신다라면 물타기 할 필요 없죠. 시장 저점 확인하고 대응하니까.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조절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오히려 새로운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실 가속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속도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섣부른 바닥을 예측하지 말아라.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하락 후 반등이 나올 섹터를 선정하자. 저는 이럴 때 오히려 교체 매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가 잘못 포트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반등 나올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하락장에서 대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 보지 말고 연구와 거저 공부 하셔라.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가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2022년도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 네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국 전 세계적인 이슈였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LG엔솔이 상장이 됨으로써 자금이 전부 에너지솔루션으로 쏠려갔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전부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청약을 넣어서 난 30만 원 받아가지고 59만 원을 팔았어 하시는 분들은 뭐 29만 원을 벌었으니까 기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것만 하셨다면 정말 돈을 벌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갖고 계셨다면 이만큼보다 더 큰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자금이 전부 다 쏠려가 버린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도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이게 지금 이 코스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죠. 여기 관련된 종목이 3개, 4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작지가 않아요.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더 떨어졌어요. 2022년에 정말 1월 내릴 기대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잘못 대응하신 분들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응하신 분들은 손실을 크게 가속화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이 2022년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로서 터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들은 뭐 증권사에서도 연초나 뭐 연말이나 내년 주도주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줘요. 그리고 분석을 해주죠. 그러면 그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있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2차전지가 에코프로 때문에 하락을 해? 그럼 에코프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실 법적 공방으로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공략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체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더 저렴해지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가 하락 후 시장이 바닥에 돌리는 흐름들이 확인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만약에 다른 포트를 갖고 있다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포감만 보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이나 이런 전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락폭에도 버티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따가 방송 말미에, 이 강의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 섹터는 단타로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 있겠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 하락장에 버티는 종목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코스피 지수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 코로나 시즌 때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흐름들인데 이때 버티는 종목이 뭐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후로 하락했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보였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이지만 카카오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라는 종목은요. 코로나로 하락하는 자리가 지수에 비해서 헐뜩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졌죠. 물론 최근 카카오는 이만큼의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구조의 흘러가 있는데 여기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덜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런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은 무엇인가? 왜 그러면 그 종목들은 안 떨어지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평균 단가를 맞춰놓기 위함이죠. 본인들도 손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는 싸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가치주와 단기 매매를 구분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단기 매매는 손절 깔아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략을 하실 때 단기 매매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접근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술적 자리가 이탈했을 때는 내가 원칙을 그렇게 잡았다라면 그때는 손절하고 나와야죠. 물론 이걸 내가 버텨도 난 수익보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공포감에 있다라면 그때는 내 원칙대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개인처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단기로 접근했으나 본의 아니게 가치주 투자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제서야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고 이 종목이 실적이 뭐고 이런 거를 찾아봐서는 안 된다는 기존에 알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고 단기 매매는 가치주는요 오히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특히나 그래요. 왜? 여러분들 8만 원일 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일 때는 보다 7만 원일 때 훨씬 동일한 금액으로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코스피는 PBR이 0.8배라고요.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진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100% 현금을 들고 있었다라면 어떤 종목 살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종목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계좌에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추종 매매를 하자. 주가 하락 후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저점 매수,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결국에는 개인들의 투자금을 위탁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굴려달라고 고객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개인 투자는 내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매매를 안 하죠. 그렇지만 기관 투자나 외국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돈을 놀릴 수 없어요. 그게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 종목들은 그 자리에서 밑에서 계속 삽니다. 대신 우리와 다르게 돈이 마르지가 않죠. 계속 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시장이 떨어질 때 하락 바닥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멈춰 있지만 멈춰 있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매수하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확인하고 나서는 그 종목들을 매수하면 외국인 기관만큼의 저점 매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정도의 매매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로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추종 매매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선정하는 방법은 그러면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종목을 선택하자. 네. 왜냐하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물론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기업들. 이것보다는 매출액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이 중요하고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한다. 그리고 저 PBR 주가로 하락으로 BPS 이하인 가격에서 접근을 하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때 보시면 37,500원이에요. 근데 이때 36,8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이게 2017년도인가요? 그때 나타났어요. 이때가 뭐냐면 PBR이 1 미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삼성전자 여러분 망합니까? 당장 물론 이 기업도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 PBR이 나왔을 때는 PBR보다 이하권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 잡았다라면 최바닥입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기회는 다시 또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과거에 이때도 저 PBR 자리가 나와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 두 번의 자리가 저 PBR 자리가. 근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저 PBR 기간에 잡아놓는다라면 훨씬 큰 수익. 이때가 여러분 3만 원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8만 원씩 9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 PBR 종목을 잡자. 그러면은 저 PBR 종목은 뭐가 있냐? 제가 이 차트를 바꿨어요. 이게 하락 추세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삼성전자는 결과론적으로 상승한 걸 보면 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1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차의 BPS는요 257,000원이에요. 257,000원. 그러면은 얼마가 할인돼 있는 거예요? 거의 뭐 8만 원, 네, 요 정도가 할인, 7만 원 할인돼 있죠. 그럼 왜 할인돼 있냐? 사실 지금 현대차 기업 실적도 좋죠. 실적 좋아요. 제네시스 너무 잘 팔려가지고 실적 좋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최근에 모빌리티 사업 전환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지배구조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기아차도 마찬가지.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BPS 거의 가까운 자리까지 하락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추종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리고 막연한 추종 매매가 아닌 원칙을 갖자.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주식시장은 이자. 그거는 특이한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오랫동안 횡보하락하고 즉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단기간에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간에서 모아가시는 스마트한 전략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1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요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시고 저는 또 종목 상담 119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코드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대가를 통해서 또 인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